내 편이 되어주는 친구. 가난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남자가 있었습니다. 모든 것이 부족했고 힘들었던 그에게 친구들은 항상 도움을 줬고 먹을 것이 생기면 늘 나눠주곤 했습니다. 시간이 흘러 그는 다른 직으로 이사를 하였고 성인이 된 후 시작한 사업이 성공을 거두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시절 살다 떠나온 고향 생각이 간절했던 그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. 그리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을 모두 불러 잔치를 준비했습니다. 친구들은 모두 기쁜 마음으로 초대에 응했고 좋은 자리를 마련해준 그 친구에게 고마움의 의미로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. 그런데 한 친구가 늦게 도착했는데 그는 허름한 차림에 한 손에는 선물로 술병을 가지고 왔습니다. 미안들 하네. 내가 좀 늦었군. 미안해하며 자리에 앉은 그 친구를 다른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. 그런데 이 친구는 예전에 사업이 실패해서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. 타지에서 온 부자 친구는 몸을 일으켜 그 친구가 가져온 술병을 들고는 다른 친구들의 잔에 따라주면서 말했습니다. 자, 술맛이 어떤가? 그런데 잔치에 참석한 친구들은 모두 서로의 얼굴만 빤히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 술병을 가지고 온 친구는 얼굴이 빨개졌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.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부자 친구도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. 내가 그간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각양각색의 비싼 술을 먹어봤지만 오늘 이 술처럼 맛있고 나를 감동하게 한 것은 정말 없었네. 사실 술병에 담긴 것은 물이었습니다. 그 친구는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술을 살 돈이 없었고 빈손으로 올 수도 없어 빈 술병에 물을 담아 왔던 것이었습니다. 부자 친구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미소를 지으며 술병을 가지고 온 친구에게 다가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. 이후 친구들은 술병을 가져온 친구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도움을 주었습니다.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났을 때, 무너지고 꺾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슷한 경험을 하고서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. 둘의 차이는 회복 탄성력, 즉 유연성입니다. 회복 탄성력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위에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지지해주는 내 편이 있다는 것입니다. 내가 깊은 좌절을 딛고 일어서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, 내가 제기할 것을 진심으로 믿어주는 그 마음이 삶을 회복시킵니다.